뭔데? 이 뭔 뭔데? 광철? 광이잖아, 야! 이제는 하다하다 부엉이까지 뭐야. 나는 개새다! 잘하네. 밥 먹자. 반말하지 마라! 밥 먹자. 뭐야 오늘? 어?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뭐고 이거? 스테이크네? 어? 스테이크에. 아저씨, 먹여줘. 내 손이 이래가. 의가 없네, 의가 없어. 아이고. 야. 아, 싫어. 고기. 아, 싫어. 썰어주세요. 이 뭐야, 정체가 뭐야? 어? 뭔데? 이 뭐, 뭔데? 그 뭔데? 정체가 뭔데? 네 누군데? 저 모르세요? 어, 통생명은 하고 뭐 매겨달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네 뭐야, 정체가 뭐야? 저 그 딩동댕대학교에 봉철 조교예요. 봉철? 그 봉철 네 뭔지 네 이 정체가 이게 뭔데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 뻥이잖아요. 어? 부엉이잖아요. 부엉이야. 그래요 아저씨. 이제는 하다하다 부엉이까지 물어나. 와 섭외가 안 되나? 사람이 안 나온대? 근데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좀 봤거든요. 아무나 나오던데. 어? 아무나 나오던데. 아무나? 이쯤 되면 지금, 부엉이 하나 나올 법도 한데? 지금까지 그럼 그 나온 사람들 그럼 다 아무나야? 요즘 들어서. 고기나 빨리 썰어주세요. 자, 나 잘 굽다잉. 어. 아, 저 근데 제가 그 소화기관이 작아가지고 어. 씹어주세요. 아이고! 야, 동굴은 나요! 어! 아, 맛있다. 야, 이 집 잘하네. 와, 포크까지 씹어먹으라카네. 이 집 잘해. 그래? 네. 너 몇 살이야? 27. 많이 묻네? 네. 2학년 7반이야? 26이래요. 뭐야, 네 나이를 누구한테 뭐 합의를 뭐 좀 뭐 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제가 작년에 25이었으니까 어. 제가 문과거든요. 올해는 26 맞네. 사람 나이로 한 150살? 아, 사람 나이로 치면은. 말 편하게 할게. 흰머리도 아직 덜 났네. 검은 해가지고 머리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저기. 수염도 아직 안 빠졌구만. 어르신은 이게 원래 털 색깔이 아니고 원래 까만 털이었는데. 그래 임마 나도 3살 때는 시꺼맸지. 아... 내 머리 이 통수 다 날라갔어 이거 봐봐. 아! 말을 너무 안 되겠네. 그래 임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어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말을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나는 이제 일을 저기 대한민국에서 하다 보니까 배운 거지. 왜 모든 부엉이가 근데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원래. 아 원래 다 해. 에? 원래 다 하는데. 아 부엉이 원래 사람 말을 해요? 다른 부엉이들은 예. 네. 좀 내성적이야. 아 MBTI가 아, ENFP. ENFP요? 아. 아 아니래 이것도. 이것도 아니래.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니 근데 누구한테 자꾸 허락을 받으십니까? 예? 네? 이거 내 MBTI는 예. I'm sexy야. I'm sexy요. 그래 이걸 계속 밀어. 근데 제가 어떻게 뭐 봉철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뭐라 부를래? 봉 선생님. 봉철 옹. 아아 봉철 옹. 또 옹 하면 너무 정 없으니까 옹님. 봉철 옹님. 옹님 해봐. 그래도 봉철 옹님 해도 나이가 130이 넘으셨으면 그것도 좀 사가지가지가 없어 보니까 봉철 옹님 선생님.
봉철 옹님 선생님. 예, 봉철 옹님 선생님. 그냥 또 좀 약간 친근한 거 좋아하니까. 예. 형님을 또 붙여 거기에. 아, 봉철 옹님 선생님 형님. 그렇지. 그리고 내가 예, 여기서 또 딱 끊으면은 사과지 없다 또 욕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확실하게 봉철 옹님 선생님 형님 어르신. 그렇지. 근데 봉철 옹님 선생님 형님 어르신은 아 그 많이 닮았어요. 뭐? 아 지금 딱 보니까 손석구? 아니 그 예전부터 예? 손석구? 손석구요? 요즘 내가 또 손석구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거든. 손석희는 아는 손석구. 이게 또 젊은 놈이 그런 것도 몰라. 아 저는 누구 닮았냐면 그 얼굴은 갠데 몸은 새여가지고 개새랐고. 야 어르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 이름이 진짜 개새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계셨어? 예 이렇게 모르십니까 조상님일 텐데. 그럼 그 이렇게 나름이서 뭐? 뭐? 어 그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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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 멋있는데? 다시 해봐. 야 그분 되게 멋있게 날았다. 나도 좀 배우게 다시 해봐. 아 알아 이분 알아. 하면서 나는 개새다 이랬잖아 떨면서. 예 맞습니다. 해봐. 나는 개새다 이렇게. 나는 개새다. 잘하네. 야 지갑 좀 갖고 와봐라. 나 저기 용돈 좀 주기. 아 저 용돈 주시게요? 아 뭐하는 빨리 지갑 드려라. 어르신이 빨리 가져오라는데. 아 차 있어? 아 알았어 다음에 차 타고 다니십니까? 그럼 아니 새인데 아주 기력이 정정하신데 이거 안 보이겠는데. 야 내가 여기 일산에서 마포까지 어떻게 날라와. 지금 시간대에 얼마나 막히는데. 하늘이 막혀요? 철새가 임마 지금 꽉 막혔어. 하늘은 항상 그 올림픽대로야. 그럼 뭐 어떻게 뭐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그치 나는 이제 일산에서 거기서 네. 이제 알을 깠지. 암컷이에요? 아니 그 알을 까고 태어났지 내가 거기서. 아 태어나셨다고? 그치. 그럼 뭐 부모님은 그러면 뭐? 부모님은 그냥 직장 다니셔. 어디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저기 우체국 다니시고. 아버님은 연세가? 5학년 9반 되셨지? 사람 그러니까 사람 나이인 지하고 동갑이시면 보자 200살이 넘는데 그러면? 아니 59이라니까 사람 나이요? 부엉이 나이 사람 나이 그런 게 어딨어. 59이지 뭐 사람 나이로 한 150살? 아니 똑같이 태어나고 나 자랐으면은. 아니 26이라 걔가 사람 나이로 따지면 130이 넘는다고 해서 지금 쟤한테 말을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버님은 근데 59살이라고요? 사람 나이로? 그래! 아버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거 아닙니까? 훨씬. 나 26이라니까 몇 번 얘기해! 장비를 정지합니다. 너 가처부터 다시 가? 어디 봐! 아니 밑에 누가 있네. 웃음 소리가 왜, 들려서. 뭐 밑에 누가 있어? 야 밑에 뭐 누구 있어? 너 딩동댕 대학교 좀 봤어? 아니요. 너 뭐 봐? 너튜브로 뭐 봐? 스낵타운인가? 그 재밌던데 스낵타운이라고. 그래 그럼 스낵타운 계속 봐. 야. 아니 딩대보래. 누구한테 조종당하십니까? 뭐 이렇게 자꾸 막 허락을 받고 막 그러십니까? 귀에 보면은 네. 여기 지금 그 이게 무선 이어폰 껴져 있거든. 어 진짜네. 아 그래. 아 이거. 그래, 여기 이걸로 저기 네. 작가들이 다 조종 내리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 바보야. 아 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지금. 아 작가가? 그래. 어... 물 먹는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아. 어. 어휴 저 주름 봐라 주름. 어이구. 이건 내가 한 말이야. 너 미... 솔직히 얘기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몇 살이냐고? 아, 내 죽은 연기를 하려 했는데 내가 눈을 못 감아. 미안하다. 내가 자꾸 보니까 예. 그 저기 침착맨하고 좀 닮았다. 뭐 어디 뭐 침착됐어요 색소가?
그것도 맞는데. 침착 뭐요? 그 이말년 작가라고. 아, 저 압니다. 하도 그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아, 그지. 그 만화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 수염 나랑 똑같아. 그 양반이 몇 살인데요? 그 양반이 보니까 내보다 한참 어리게 생겼던데. 뭐 한 4학년 될 거야. 그럼 그 양반이 지를 닮은 거지요. 아, 맞네. 예. 근데 그 양반이 지금 구독자가 160만이 넘을 거야. 근데? 그럼 네가 그 양반을 닮은 거지. 뭐 억울하면은 등대 나와서 해명하든가. 저요? 그래. 한번 나올래? 그 어르신 좀 옛날 얘기 뭐 재밌는 얘기 해주시. 1라운드 끝났나? 야. 뭐야, 끝났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이거 뭔데 이거? 이게 뭐야, 지금 싸우는 거였어 우리? 이렇게 하다가 종치면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옛날 얘기? 아,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났다. 뭐요? 딩대에 나와서 한번 들어볼래? 맛깔나게 해줄게. 너 여기 섭외하러 나왔니? 땡. 따단땀 따단 따단 따단땀.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아야야. 따따따따라라.